아침부터 들려온 미국과 중국의 소식. 환율 조작국으로부터 미국이 중국을 해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후 5개월 만에 해제인데요. 아시다시피 오는 15일 미국과 중국은 1차 무역합의에 서명을 할 예정이죠. 이 소식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급상승했고 또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약속대로 산다는 가정하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필요한 이른바 콘벨트 농민들의 마음을 잡아둘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불과 일주일 전 중국의 농업부 부장 한준은 특정 한국가를 위해 농산물 쿼터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중국은 옥수수, 밀 등의 수입 쿼터를 정해놓고 그 분량에 대해 1%라는 낮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나머지 수입 농작물에 대해서는 65%라는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쿼터 조정이 없다면 수입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그 농산물은 당연히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지겠죠. 이번 미국의 조치가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앞서 당근을 제시한 것인지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한 방책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역시 정치인의 제1 목표는 당선인가 봅니다. 지난 12일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탈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탈화산은 관광 명소로 인근 지역에는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상황 어떤지 필리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 신성호 부회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회장님,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 비상재난대책 담당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원래 제 직함은 네. 교민 안전 담당입니다. 교민 안전 담당. 네네. 네, 지금 뭐 화산 폭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공항이 마비가 되고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이 되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필리핀 네네.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네. 공항이 지금 이제 중단이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예, 12일 오후에 화산 분출이 시작됐을 때 이때 이후로 12일과 13일 오전까지 공항이 폐쇄가 돼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어제 13일 오후부터는 이제 공항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이제 많은 항공편들이 이제 천천히 그 순서대로 운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조금씩은 이제 운항을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탈화산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현재 어떤지 네네.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지금 그 화산 지역에는요. 첫째 날 12일 날 화산이 분출했을 때는 12km에서 15km까지 이렇게 수증기 구름과 이 그 수증기 기둥이 이렇게 분출이 돼 있었는데 지금 네. 한 500m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줄어든 상태고요. 네. 그리고 첫째 날에는 이제 이 마닐라 쪽까지 화산재가 분포가 됐었습니다. 화산재가 네네. 날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첫째 날을 제외하고는 이제 화산재가 날리는 그런 일은 없고 단지 이제 바람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뀌어서 마닐라를 봤을 때 남쪽 지역에 일부 화산재가 지금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좀 많이 안정된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 그곳이 사실 필리핀의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국 교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뭐 민박이라든지 이걸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교민들을 피해나든지 또 대피는 잘 하셨는지 궁금해요. 대피를 잘했고요. 네. 일단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거기에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네네. 이 따가이따이라는 지역 안에 네. 이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이게 산 정상에서 바라볼 때 호수가 있는데 네네. 그 호수 안에 또 다른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을 딸섬이라고 부르고요. 그 섬 네. 안에 또 다른 분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화구가 역시 관광지로서 꽤 유명했었어요. 아. 많은 그 이 한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관광객들이 그 섬에 관광을 가셔서 말을 타고 분화구를 관광하는 그러한 유명한 코스입니다. 그런데 요게 네. 그 이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했던 이게 수증기가 분출했던 그 당일날까지도 관광객들이 관광을 했었고요. 교민들은 그 이 분화를 했던 그 섬에 사시는 교민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들 떨어져 있는데 따가이 땅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그리고 그 밑에 신랑이라고 부르는 지역에 약 2천여 명 정도의 교민들이 사세요. 네. 그런데 교민들이 사시는 지역은 대부분이 고도가 600m 이상의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화산이 네. 분출했던 데는 그 호수 안에 있는 섬인데 그 섬은 굉장히 그 이 고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필리핀 정부에서 화산이 분출했던 지역으로부터 대피령이 내렸던 14km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피를 하고 있는 지역은 화산 호수가 있는 낮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피를 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한인 교민들은 그 주변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즉 그 숙박업, 호텔 네. 또는 이런 숙박업을 하시는 일부의 분들만 거기에 사셨고요. 그분들은 이미 첫째 날 다 대피를 한 상태고 일반 교민들은 그 안전한 지역에 다들 계세요. 그래서 아. 현재 그 대개 이제 집에 다들 돌아오셔서 귀가하셔가지고 집에서 정상 생활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네. 이 탈화산이 폭발이 예견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화산은 필리핀에는 이 환태평양 재진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네네. 화산 활동 그리고 지진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이 화산도 활화산입니다. 즉 살아있는 화산으로서 어떤 때는 이제 이 수증기를 발생하는 일이 사실은 여러 번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이 화산이 분출을 할 수 있다 하는 위험성은 네. 이 딸 화산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많은 화산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네. 작년만 해도 마이온 화산이라고 하는 데서 이 수증기를 분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딸 화산은 화산 중에서는 굉장히 작은 화산이에요. 그런데 이 화산이 이렇게 그 갑자기 이제 수증기를 분출하면서 물론 이제 마그마를 많은 대량의 마그마를 분출을 해서 화산이 폭발한 상태는 아니고 화산이 폭발하기 전 단계인 그 경보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화산 폭발한 다음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잖아요. 뭐 마닐라 네. 전체가 화산재로 뒤덮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네. 예,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가요? 네. 예, 이 지진은 또 일반 지진과는 또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네. 이 화산 활동이 있는 데서 발생하는 지진을 화산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화산 지진이 이 내부에 있는 어떤 마그마의 어떤 그 영향에 의해서 그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지금 12일 이후로부터 사실 한 200여 차례 이 지진계로 측정을 할 때 마그네틱2라고 표시를 하는데 2에서 약 4단계 미, 4 미만 정도의 지진들이 약 200여 차례 이상이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지진의 세기는 이제 우리가 진도라고 표시하는 진도를 표시하면 필리핀은 진도를 1에서 7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이게 진도 2에서 3, 사람이 느끼는 정도는 3에서 4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3, 4 정도의 지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거는 물론 전체 발생이 아니고 그 화산이 분출했던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지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신 교민들 중에 이제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주무시다가 이런 그 지진의 흔들림을 네. 느끼고 있다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마닐라도 굉장히 좀 뭐 화산재 덮여 있는 사진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숨쉬기도 힘들고 네네.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오늘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비상 대책 회의 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도 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대사관도 그렇고 이 교민 한인회에서는 현재 상태가 레벨 4기 때문에 레벨 네. 5가 폭발을 하는 단계인데 물론 이제 이게 화산이 만약에 폭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수시간 또는 뭐 수일 이내에 폭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현지의 분위기는 그 호수 주변에 낮은 지역에 계신 분들과 화산의 주민들을 이렇게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 정부에서는.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피를 권고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네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로 이렇게 소강국면으로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또 회의를 했었던 내용 중에는 12일, 13일 그 화산이 분출이 시작을 했을 때 모든 공항에 이착륙이 중지가 됐던 바람에 네. 발생했었던 교민들의 어떤 혼란, 관광객들의 어떤 그런 혼란 상황, 이런 상황을 적절히 대비하기 네네.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만드는 그런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혹시나 만약에 화산재가 다시 마닐라 쪽으로 날아온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네. 어떻게
교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한 회의를 진행을 알겠습니다. 했었습니다. 네. 그래도 모쪼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네, 좋은 소식 네,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신성호 부회장이었습니다. 맥도날드에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4살 아이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던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3년 전에 이 사건이 검찰 수사에도 맥도날드 그리고 임직원이 불기소 처분되면서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요. 지난해 검찰이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사건 이후 3년 어떤 것들이 달라졌으며 또 무엇이 달라져야 할지 네, 자세한 이야기 당시 햄버거병 사건의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황다연 변호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미 벌써 3년 전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또 재판은 어땠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당시 사건을 조금 짚어주시겠어요? 아, 네. 이제 이 병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네. 2016년 9월에 당시 만 4세였던 아이가 가족과 함께 이제 평택시에 있는 매장에서 햄버거 메뉴를 이제 시켜서 먹었습니다. 이 메뉴 자체가 그 아이들한테 대상으로 이제 판매하는 장난감과 함께 판매하는 세트 메뉴인데요. 네. 이 아이가 그날 저녁부터 먹고 나서 이제 배가 안 예쁘다. 그래서 아이 표현인데 배가 안 예쁘다면 속이 이제 안 좋다라는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구토를 하고 해서 소아과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서 그러니까 햄버거를 먹은 지 3일째 되는 날부터 이제 혈변, 이 피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요. 네. 이렇게 신장 기능의 90%를 잃고 이제 용혈성 요독 증후군 HUS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이 병 자체가 이제 햄버거 병이라고들 이제 흔히 말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그 다음 해에 제가 이제 대리를 해서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검찰에서도 많이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과관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불합리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부분은 인과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반인한테 이제 이런 팔아서는 안 되는 이제 식품을 판매하면은 그 자체로 이제 누가 다치든지 네네. 아프든지 뭐 배탈이 나든지랑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네. 이 부분을 불기소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맥도날드 이제 봐준 게 아니냐, 꼬리 자르기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 초에 이제 시민단체랑 시민 300여 명이 이제 다시 한번 식품위생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고소할 때는 잘 알지 못했던 이제 담당 공무원이 연루됐던 이제 그런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이제 고발 대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연루가 되었었나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저희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네네. 알게 된 내용인데요. 그 이제 패티를 공급하는 업체인 맥키코리아라는 데서 네. 아이가 음식을 먹기 한 두 달 반쯤 전에 네.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서 이제 적발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미 나와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검출이 되면은 담당 공무원은 원래 그런 유통에 이제 이미 나간 식품들을 모두 회수해서 폐기를 해야 되고. 네네. 일반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걸 모르고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 네. 공표를 하고 회수 폐기를 모두 해야 되는 거를 관리 감독하고 이제 스스로 처분을 해야 되는 공무원이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이런 그리고 처분을 모두 면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직무를 제대로 이제 수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고발이 들어간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이는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 장출혈성 대장균이라는 게 독소를 배출하는데 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신장, 뇌 이런 장기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아동은 이제 당시에 이제 신장도 공격을 받고 해서 신장 기능이 90%가 상실됐고
그리고 뇌경련과 췌장염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심장도 4분간 당시 이제 멈출 정도로 고비를 넘겼던 상황이었는데. 그렇군요. 네, 지금은 퇴원하긴 했지만 이제 한번 손상된 심장이나 그 뇌는 회복이 어렵고요. 그렇죠. 네. 네, 그 현재도 매일 그 복막 투석을 10시간씩 받아야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네. 그럼 지금 당시에 만 4세였으니까 이제 한 만 뭐 8살 뭐 아니면은 만 네. 7살 정도 됐는데 어린아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네.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맥도날드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민사 소송은 또 따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형사로 그 유죄로 네. 처벌되거나 이제 하는 문제랑 이게 민사상 배상 문제는 이제 증명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부분과 이제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진행이 됐고요. 요 횟수로 약 한 3년 정도 이제 민사 소송을 진행을 해서 2019년 11월에 법원 주재하에 양측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결정을 내렸잖아요, 검찰이. 그 배경이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재수사 부분이 이제 네. 2017년 7월에 고소한 게 이제 제1군 법정 감염병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것 때문에 이제 고소가 진행된 거였는데 네.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많이 밝혀진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 6월 30일에 이제 실제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이 있었고 네. 원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국 매장에서 유통된 걸 모두 회수하고 폐기한 네네.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또 공표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후속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관련 공무원이 이런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관리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면제한 부분이 돼서 예, 그 부분이 당시에 이거를 이제 원칙적으로 검찰이 이런 사건 수사를 하다가 이런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 네. 인지를 해서 기소를 하든지 이제 후속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당시에는 이걸 인지를 자체를 안 하고 덮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당시 덮어진 것에 대해서 재수사가 아니라 첫 수사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첫 수사. 첫 수사.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미 유통되고 있었던 패티를 다 네. 전부 다 회수해서 폐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던 그 사실을 이제 인지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상 네. 재수사라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아,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의미가 가장 큰 부분이 네. 그 당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식약처나 그 시군 구청 이런 관청이 네. 식품 업계와 유착된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아, 네. 네, 그런 유착 의혹은 항상 어디든지 이런 이제 사람들이 의혹도 제기를 하고 문제도 제기를 해왔는데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관청이 식품 업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뭐 친분이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위첩 관계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관리 감독을 네.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제가 의미를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네네. 그 공무원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새롭게 이제 밝혀진 사실인데 네네. 수사를 하다가 새롭게 밝혀졌는데 그 공무원이 자신의 할 일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전량 폐기에다가 뭐 알려야 되고 이런 업무를 안 한 거고 그리고 그 공무원도 그러면 같이 기소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게 지금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공무원이 결탁했다고 하는 부분은 네. 당시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이제 공무원이 진술을 했고 네네. 또 이제 법정에서도 법정 진술 증인 신문으로도 이제 진술을 한 사실 있고 이렇게 몇 차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장과 친하게 지내왔다 이렇게 네네. 드러내놓고 이제 차례 말을 했는데 그 당시 처벌받지 않았던 이유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당시 공장장이 자기한테 거짓말했다 자신은 속았다 이런 진술을 한 부분이 자기는 있어요. 몰랐다군요. 네, 나중에 이제 뭐 알게 됐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공장장이 날 속인지 몰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누가 속인 건지 아니면은 알고서도 넘어가 준 건지 좀 더 수사를 해서 밝혀서 이제 누가 문제인지를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서 수사가 진척이 되고 그럼 누구를 기소할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네. 당시에는 이 부분을 안 하고 덮었기 네. 때문에 예, 이제 제대로 할
밝힐 거라고 네.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사에서는 밝혀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예. 아, 이번 사건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로 소외를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사건 지켜보시면서 가장 문제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좀 되게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네. 이제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네. 근데 햄버거를 먹고 이제 입원한 아이들 부모님들 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으니까 네. 그래서 단백질이니까 이런 패티만 떼서 먹였던 부모님도 계셨어요. 아. 단백질을 네. 좀 더 애기한테 네. 먹이려고. 근데 이제 이분들 생각엔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안전한 식품이다. 네. 사람들이 대기업을 신뢰하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이제 믿음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스템이 차라리 없던 시절에는 아이들한테 팔팔 끓인 음식을 집에서 해주거나 아니면 밖에서도 끓인 음식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스스로 조심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진행하고 난 후에는 이제 그 부분이 안타까웠던 게 시스템이 있어도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옛날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이 발전한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우리 시스템은 구멍이 나 있는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네. 들고 시스템을 이제는 믿을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배신감 같은 거 그런 걸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사회를 믿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전히 나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자식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뭐 재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아, 네. 그 재수사 상황은 이제 열심히 이제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식품업계에서 유통한 식품에서 네. 균이 검출돼서 패티를 회수하고 폐기하고 또 이제 공표 명령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처벌받지도 않았다. 네. 이제 이런 결론이 한번 나버리게 되면 이 나라의 식품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는 그냥 무너져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해서 이제 더 뭉개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신뢰를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까지 추가 고발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도 제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이 안 이루어지면 뭐 추가 고발이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계속해서 이제 감시하는 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녀를 두고 계시니까 더욱더 이렇게 공감하면서 많이 분노도 하시고 또 변호에 또 힘을 쓰셨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한테도 종종 알려주시고요. 네, 네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3년 전 햄버거병 피해자 측의 변호를 맡았던 황다연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지난 주말 그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알려진 신정동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 방송으로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배상훈 프로파일러 양지민 변호사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안 본 분들도 계셔서요. 지난 주말에 한 방송사를 통해서 보도된 일명 엽기 토끼 살인 사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우리 양진 변호사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게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라 그래서 신정동에서 발생했던 이 살인 사건을 말해요. 네. 근데 두 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3차 사건도 있었는데 그 3차 사건의 피해자가 이제 내가 잡혀갔던 곳에서 2층 신발장에 이제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라는 그 진술이 나오면서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고요. 근데 이 한 방송사에서 그때 이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이 이제 미제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이제 그 제보들을 받아서 실제로 그 제보자를 만나서 어떤 사람을 봤고 뭐 본인이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방송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몽타주를 이제 만들어서 네.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제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산에서의 제보도 이제 받아서 실제로 검거가 됐던 뭐 2인조 이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 중에 한 명은 아직 복역 중이고 한 명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출소를 했어요. 근데 이 둘은 다른 걸로 사실 그렇죠. 다른 거죠? 거 다른 사건으로 네. 검거가 돼서 복역을 했는데 이제 나온 사람이 이제 몽타주에 있는 사람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이제 제보를 받고 실제로 그
그 인물을 만나러 가서 인터뷰까지 하는 그 네네.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단은 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인을 하죠.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전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사진을 다른 제보자 뭐 내가 본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제보자에게 또 보여주니까 또 굉장히 뭐 눈썹 부분이 일치하다 이런 진술도 나와서 어떠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 네네. 그 프로그램에서 하지만 굉장히 이제 뭐 유사하다 인상착의가 유사하다 이런 거는 사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좀 마무리가 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렇군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수사에 직접 관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제가 서울경찰청에 근무하게 된 게 2007년부터고요. 네네. 2006년도쯤에는 제가 이제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인데 저희 동기들이 이제 직접 이제 이 서울청 관할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돼 있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고 저는 이제 배명 받은 다음에 이게 그때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결 미제 사건이 됐기 때문에 여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그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 사건하고 맞춰보고 비교하고 분석해보고 그랬었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사건에 직접 또 담당자는 아니지만은 프로파일러들은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있을 때 다른 사건들 계속 맞춰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들을 계속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건의 세세한 거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 방송 보셨어요?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일단은 이런 걸 할 때 참 뭐라고 하나 좀 답답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입니다. 복잡한 심경? 네, 왜요? 왜냐하면은 이게 프로파일러들은 오랜 시간 이것을 세세한 내용을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약간 그 이 반 전문가들이 네네. 접근하는 방식과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여러 가능성을 다시 보는 것과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입장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건 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심정이 많이 있어갖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건은 2015년에도 같은 방송사에서 똑같은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랑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거랑 많이 달라졌어요. 아 그런가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네 개를 분석했습니다. 당산역 사건을 4차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 20대, 40대 그 미수 사건, 당산역 사건,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 건, 네 번째 건은 뺐죠. 아 맞아요. 네 번째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1, 2, 3차까지. 예. 그러면 왜 뺐는지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연쇄 사건이면 1, 2, 3차까지 다 연쇄죠. 그렇죠. 그렇죠. 네 번째를 뺐으면 뺄 이유가 있는 거고. 네 번째가 연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게 의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4차 사건 때는 완리배가 확실해갖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가장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군요. 문제 제기를 언론사에서 또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것도 있기는 해요.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근데 뭐 1차, 2차, 3차가 연관되어 있느냐 연쇄살인 사건이라면 그 연관성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딱히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을 조금 하셨고 피해자 증언이 이제 주로 나왔단 말이에요 방송에서는. 근데 이 피해자 증언 부분에서도 얼마만큼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초가 된 거는 3차 사건의 납치 미수, 그러니까 납치했다가 도망친 여성의 진술을 중심으로 지금 이 건이 엽기토끼라고 이름 붙여진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건데. 그것만 빼면 1차, 2차는 엽기토끼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1차와 2차를 독립적으로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3차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거꾸로 3차의 장점이 찍혀져 있는. 그러니까 같은 공간, 그러니까 신정동이란 공간과 그때 노끈이 많았다. 그리고 2인조였다라고 하는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이렇게 링키지 케이스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프로파일러들은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묶으려면 연쇄살인 20개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예. 일어날 수 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납치, 납치 의심 아니면 뭐 성범죄 이런 것들은 서울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신전동이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 한 하나의 동에도 뭐 여러 몇만 명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링키지 할 때는 조심스러워야 되고 명확하게 여러 전문가들이 합의된 바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제가 칼럼에다 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실 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아, 예. 그 연결시키는 고리가 조금 예. 약하다. 예. 뭐 포대자루 비닐봉지 끈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신을 유기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슷하다는 얘기 지금 이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뭐 그건 뭐 사실은 이렇게 보면 네. 비슷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 보면 안 비슷합니다. 시각을 네. 조금 달리하면은 네. 1차 사건은 단독범이 거의 확실한데 아. 2차 사건은 단독범인지 이 복수의 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차 사건은 줄을 하나만 묶었습니다. 그런데 2차 사건 여러 가지로 묶었어요. 아. 그럼 네네. 이렇게 진화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격 방식이라든가 특정한 형태의 그 어떤 뭐 살해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같이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보면은 연결되는데 네네. 이걸 놓고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런 겁니다. 100가지 중에서 10가지가 연결이 되지만 안 되는 90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 두세 가지의 이거는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 연결이 네. 안 되는 것이 연결이 네. 되는 것보다 네. 많다. 근데 이제 잡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연결을 시켜야죠. 네. 그거를 뭐라고 탓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잡아야죠. 그러니까 잡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당연히 잡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하나의 시도로서는 가능한데 그게 과학적이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방송에서 제작진이 제보를 받아서 몽타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과거에 말씀하셨던 강간 범행을 저지른 그 두 명의 남성 용의자로 특성해서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네. 다른 한 명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만약에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인권침해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할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게 당연히 이제 범인을 잡고 싶은 욕망이 크고 네네. 그리고 장기미제 사건을 어쨌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라는 취지에서 보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적극적이고 독려할 만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방송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만약에 아닐 경우를 가정을 하면 정말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쪽으로 돌리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찾아간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모자이크를 처리하고 가명 처리하고 하기는 했지만 대충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궁금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그 인터넷에 그 성범죄자 알림이 찾아보겠다. 이 사람 얼굴 좀 보겠다라고 사람이 폭주할 정도로 사실은 이 사람이 알려면 알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개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금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분명히 사전에 할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DNA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DNA가 확보돼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신종영 사건에는 현장에 DNA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DNA가 네. 있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DNA 프로필이 있었죠. 그럼 확인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아니라고 하면 가서 인터뷰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충분히 경찰을 대동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이러이러한데 한번 맞춰보죠. 그 맞추는 거 몇 시간 걸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하루나 걸릴까 이틀 걸릴까요? 그런 다음에 이게 조금 모르겠다
아니면은 뭐 좀 의심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어도 되는 건데 좀 사전 절차 그러니까 아무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권에 그렇죠.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DNA를 맞춰 보면은 먼저 조금 확실하게 더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절차 없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많이 불안하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성범죄자 알림이 접속했고 누군지 막 찾아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게 원래 범죄자 신상 온라인 게시하고 이런 건 사실은 불법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성범죄자 알림이가 내 이제 집 근처에 어떤 네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실제로 네. 이제 거기에는 사진까지 나오죠. 근데 그걸 내가 실제로 캡처를 해서 뭐 내 블로그에 게시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 게시를 한 라든지 이거는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고 뭐 이걸 출판을 한다든지 방송한다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인터넷상에 게시를 하는 거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라는 좀 사실 비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게 또 앞으로 할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이거를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일부 시각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이제 올라왔던 것인데 네.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너무 적극적으로 이걸 제한을 허용하게 되면 뭐 정말로 성범죄 한 번 저지른 사람의 이제 신상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부 정말 강력 범죄, 그러니까 뭐 아동을 대상으로 네네. 한 상습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제한해서 정말 우리가 뭐 범죄자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실제로 구속되고 이럴 때 신상 정보 얼굴 공개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좀 동일선상에서 봤을 때 뭐 아동을 상대로 상습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일부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도 된다. 우리가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한 단계 절차를 만들어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는 것도 저는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매감법처럼 아주 악질적인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아예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그 집 앞에 아예 이 사람의 편말까지 세워놓습니다. 매감법은. 네.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한 범죄자 그러니까 이 재범 위험자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 중간 단계가 없이 바로 가는 건 그건 사실 위험하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대한 합법적이고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안 만들고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죠. 그럼 이거는 공포감도 높이고 네네. 실제로는 해결도 안 되는 이중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느 정도 알릴 필요는 있겠지만은 누구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한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또 드물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성범죄에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에서 거의 뭐 한 80% 90% 정도는 이걸 흔히 말하는 그 성범죄의 목적을 공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 성범죄 자체의 목적상 단독범이 훨씬 많기 아무래도 때문에 아무래도 은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주종관계일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사례를 찾기가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2인조라고 했을 때 그게 좀 뭐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강도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성범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경찰이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수사가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런 사건들 대할 때 사실 언론 보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찰 측의 입장도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씩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사실 뭐 피의사실 공표죄도 있기 때문에 네. 경찰이 조심스러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정리해 줄 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해서 공포감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수사가 진행될 거는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감춰주는 거 이거는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DNA 이거 확인해 보면은 뭐 빠르게 얘기가 나오긴 그렇죠. 하겠는데요.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우리 양지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크고 또 뭐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공동의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건들 경우에는 뭐 언론에서 이렇게 다뤄서 정말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 모아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뭐 사실만 보도해야 되는 것이 정말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경찰에 어느 정도 협조도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한 명을 지목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고 이걸 모든 가능성을 확대를 해서 정말로 이제 뭐 증거를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저는 이제 뭐 당연히 지향해야 되고 독려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누군가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한 명을 지목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래식부터 팝, 대중가요까지 모든 음악을 섭렵한 기자계 이다나, 동아일보의 임희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0년 대중음악계 전망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0년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요. 네. 이제 새로운 10년이 열리게 되는데 뭐 기술의 발달 또 대중매체도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고 이래서 미래에 예측한다는 게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힘듭니다. 근데 왜 이걸 하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가 예측 안 해도 되기 네. 때문에 전문가 20명에게 설문만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서 얼마 전에 2020 음악계 천기 누설이라는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심지어 천기 누설이라고까지? 네. 야. 천기를 좀 팍팍 누설해달라고 했는데 네네. 네, 어쨌든 뭐 열심히들 답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럼 2020년 대중음악은 어떤 경향, 어떤 트렌드를 보일까요? 천기 누설 해주세요. 네, 일단 설문에 응한 업계 관계자들, 네. 또 평론가 전문가들이 그 전부 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왜요? 보였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예측이 너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일단은 지난해에 불거졌던 여러 이슈들을 좀 바탕으로 2020년 음악계에 이런 영향이 있으리라 이런 전망이 네네. 좀 많았는데요. 지난해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음원 사재기 의혹, 그렇죠. 네 그리고 TV 경연 프로그램 시청자 투표수 조작 논란 여기에 이제 기반을 해서 이른바 이제 쉽게 말해서 멜론 차트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네네. 주류 음원 서비스 차트 이것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이고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추천 재생 목록 그리고 큐레이션 이런 것들에 기반한 대안 음원 서비스가 떠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는데요. 플레이리스트 큐레이션? 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기존의 이제 주류 음원 서비스 뭐 네. 멜론이나 진이나 이런 데는 네, 딱 네. 들어가면은 차트가 먼저 맞아요. 나오거든요. 실시간 차트에서 네. 1위부터 몇 위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듣게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요즘에 이제 너튜브 그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네, 네. 많이 알 텐데 뭐 저녁이다, 7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메인 화면을 켜면은 밤 드라이빙 뮤직. 그리고 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뭐 한국 발라드 뭐 50세. 알고리즘 따라서 이렇게 네, 알아서 추천해주는. 네네네. 아. 그런 게 이제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플로나 바이브 이런 네네. 플랫폼이 2018년에 생겨서 이미 하고 있기는 한데 네. 다른 서비스들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나아가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못 믿어온 차트를 수동적으로 재생하는 대신에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쪽으로 아마 소비자들의 성향도 바뀌어갈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들으면은 요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 플레이리스트랑 네. 혹은 많이 들었던 곡이랑 비슷한 당신이 좋아할 만한 하고서는 맞아요. 이렇게 픽해갖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런 게 좀 더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2020년도에 활약할 만한 가수 떠오르는 네. 뭐 새롭게 떠오르는 음악가 네. 누가 꼽혔나요? 요것도 이제 설문했는데 네. 역시나 방탄소년단 그리고 블랙핑크가 가장 많이 그분들은 뭐 새롭게 떠오르는 분들이란 이미 뜨신 분들인데요. 그렇죠. 네. 가장 활약할 가수로 많이 꼽혔습니다. 가장 활약을 이제. 많이 할 것이다. 네, 이미 세계 무대에 나가서 뭐 잘 하고 있지만 네네. 더 잘할 것이다. 아마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네. 정말 대세 중에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컴백 이것도 물어봤는데 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았어요. 보아. 아, 보아 씨가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20주년. 아무래도 이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 보아 씨가 나올 때마다 음악도 상당히 좋고 또 퍼포먼스도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대하시는 것 같고 또 정규 앨범 마지막으로 낸 게 벌써 6년이 됐는데 이소라 씨.
아~ 앨범 낼 때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이들 또 업계에서 기대되는데요. 진짜. 네 전문가들 네. 기대하고 많은 음악 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보아 이소라 씨 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 음악가들 활약이 더 거세질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조금 다른 축을 말씀드리면 빅뱅 같은 경우에 이제 논란 속에 네네. 4월 미국 페스티벌을 통해서 컴백하기로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났거든요. 그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그 북미 최대의 대중음악 페스티벌인데 여기에서 이제 빅뱅의 러브콜을 보내서 어쨌든 2년 3년 만에 재결합 무대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코첼라에서 한번 해달라 이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빅뱅이 응답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뭐 빅뱅이나 소속사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논란이 거세기 굉장히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네, 오히려 해외 페스티벌을 통해서 이슈화가 되고 인증을 받고 다시 돌아오는 아마 이런 우회 전략을 치밀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 또 코첼라 페스티벌 출연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네네. 어떤 반응을 자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군요. 또 네. 뭐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내한 공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 연말에 유투 네. 공연 때문에 정말 많은 팬들이 네. 진짜 환호를 질렀는데 네. 올해도 또 내한 공연들이 잡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아직 뭐 많이 발표가 되진 않은 상황이지만 연초라서 네네. 다만 이제 지금 발표가 된 것 가운데에서는 4월에 미국 R&B 가수입니다. 정말 젊은 가수인데 칼리드라는 아, 칼리드 좋죠. 네, 그 정말 대중성과 음악성을 네. 다 잡고 있는 이분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네. 이 칼리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 어느덧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퀸 내한 공연. 아 벌써 네. 주말이군요. 네 이거는 뭐 그 안 좋을 수가 없는 네. 네, 전설의 무대이기 때문에. 근데 또 프레디 머큐리가 없는 퀸은 그렇게 네. 또 좀 아쉬운 많이 아쉬운 퀸이라. 아 아쉽긴 한데 네네. 또 애덤 램버트라는 그 젊은 피 프레디 머큐리가 이제 본인 9살 때 돌아가신 셈이에요. 82년생이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굉장히 뭐 퀸 공연 보신 분들은 정말 괜찮다. 그리고 또 무대 중간에 예전 공연들을 보면은 이번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중간에 중요한 곡이 나올 때 프레드 머큐리가 또 영상으로 등장을 해서 애덤 램버트랑 주고받는 장면 노래를 이런 분들이 또 감동 포인트거든요. 네. 이런 게 또 어떻게 연출이 될지 이런 것도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9월에 열릴 행사인데 21세기판 라이브 에이드다 벌써 이렇게 불리고 네네. 있는 글로벌 골 라이브라는 그 페스티벌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대륙별로 한 개 도시를 선정해서 열리는데 서울이 개최지로 확정이 작년에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출연진들을 보면은 이제 서울에 과연 어떤 팀이 올 것이냐는 아직 미지수인데 지금 통합으로 보면은 콜드플레이, 메탈리카, 뮤즈, 어셔, 레더칠리페퍼스 뭐 이런 빌리 아일리시, 퍼렐 윌리엄스 어마어마하거든요. 라인업 실화냐? 뭐 이런 얘기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개런티만 해도 얼마지. 네. 이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또 서울에 올 거기 때문에 우와. 또 새로운 라인업이 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아직 뭐 정해지거나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은 이거 정말 꼭 보고 싶다. 올해는 좀 보고 싶다. 마돈나 그리고 야. 포스트 말론 이런 팀들 음악 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포스트 말론 참 좋아하는데. 네. 네 오늘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아까 이제 가장 활약할 가수 뭐 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뭐 등등등 말씀드렸는데 2010년대를 돌아보면 뭐 국가스탠도 있었고 또 장기하와 얼굴도 있었고 혁오도 있었고 네. 정말 인디 발 그러니까 네. 홍대 앞에서 시작해서 전국구가 된 밴드가 많았었거든요. 2020년대 과연 이런 팀 어떤 팀이 있을까 꼽아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복수로 선택을 받은 팀이 바로 신스팝 밴드 아도이 우리나라 팀입니다. 네. 아도이라는 팀 비롯해서 이제 새소년, 설, 소금, 홍크, 박문치, 민수 등 이제 많은 팀들이 거론이 됐는데 어쨌든 아도이 저도 기대를 많이 하는 팀이고 네. 주로 영어로 노래를 해요. 영어로요?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좀 더 대중화되기에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는데 반면 또 해외에서는 그만큼 반응이 지금 그렇겠죠. 벌써 오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솔로 가수 백예린이 네네. 컴백을 하면서 영어로 된 앨범을 냈는데 이게 또 차트를 휩쓸어 버렸어요. 마치 이제 미국에서 방탄소년단 노래가 인기를 얻고 네. 또 데스파시토라는 스페인어로 된 곡이 인기를 얻었듯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지금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사이에서는 언어 장벽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거든요. 음악계에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또 뭐 해외든 국내든 또 앞으로 좋은 반응 기대가 네. 되는 팀입니다. 그래서 아도이의 또 레몬이라는 곡 준비를 네. 해봤어요. 아도이의 레몬. 네, 그럼 아도이의 레몬을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중음악계 전망을 지금까지 동아일보 임희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임희윤 기자의 추천곡 아도이의 레몬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오늘 꽤 추웠는데요.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일요일에는 올해 정말 첫눈다운 첫눈을 볼 수 있을 거라고도 하는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곡으로 임희윤 기자님이 추천하신 아도이의 레몬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